뜨면 아마 우유는 흡수가 될 거라 빵에 촉촉했지. 그치. 어, 큰일 났다. 안 들어가. 땡. 어떡하지? 잘 먹을게요. 먹어봐요. 촉촉해 보이는데? 일본에서 먹던 맛? 맞아. 소스가 이랬던 것 같아. 응. 스고이. 네 개 해야 돼, 네 개. 아, 네 개가 한 세트구나. 아, 이거는 이거. 그치? 어. 난 이게 좋아. 이게 마음에 들어? 응. 그걸로 하자, 그러면. 응? 아까 어떤 사람은 여러 개 갖고 들고 오다 하나 떨어졌어. 떨어졌어. 아깝더라. 아. 아까워. 나오고 있어서 1번으로 알려드릴게요. 네.
사람도 많이 쓰겠다. 여보, 하나 먹고 가. 아, 뜨거워. 아, 저번에 갈로리만 샀단 말이야. 너 하나 사자. 야, 떡대가 고기냐 다 버렸어. 80분 만에 다 긁어. 검토도 안 하고. 요리해서 먹을 때 괜찮을 것 같아. 이거 막 유부초밥이랑 그런 거 먹을 때 괜찮을 것 같아. 그치 그치, 간단하니까. 아. 오늘은 신랑이랑 이케아랑 그다음 스타필드 트레이더스 가서 장 봤어요. 원하던 상품을 좀 저렴하게 사가지고 기분이 좋고요. 특히 이케아에서 이 향초는 원래 개당 2,900원인데 900원에 구입했고, 그리고 이 분무기는 1,900원짜리인데 900원에 샀고요. 그리고 아, 원래 저희가 이거 그 네스프레소 이번 시즌 한정 그 코코넛 향 아이스 커피를 사려고 했었는데 드디어 가서 구입을 했어요. 그래서 오늘 산 물건 이제 정리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. 이거 타코야키 스타일이야. 응. 타코야키 스타일 주먹밥? 응. 주먹밥. 응. 응? 멸치. 멸치랑 견과류. 응. 어? 완 맞췄네. 나 욕심부려. 너무 양이 많은데? 양이 많네. 장갑 갖고 와야 되나? 어떡해.
맛있어. 맛있어. 응. 약간 매콤하다. 응. 섞어. 응? 섞어. 섞어 섞어. 맛있는데? 여기 떡 응. 맛있다. 응. 응? 중간에 하나씩 있어야 돼. 그래야 응, 맛있지. 응. 맛있어. 맛있어. 응. 이거 3인분? 3인분. 많다잉. 근데 대학교 때 입사해서 다 먹었어. 둘이서. 그 아이스베리감 다 먹었어.